이약수 사기 사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데요. 그 사람이 약을 어떻게 팔았냐. 그냥 일반 물이에요. 일반 생수 같은 물인데 여기다가 자신이 기를 불어서 얍! 하고 기를 불어오면 이게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고 그걸 믿는 사람이 구입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믿었느냐. 그분이 생긴 게 정말 희한하게 생긴 거. 산 도사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메이크업 출신이구나. 그렇죠. 샀는데 물 20리터에 60만 원씩 팔아가지고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 이야, 그 물 자체는 참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 그런 어려운 그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뭐 먹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김홍원 씨도 예전에 그 상황버섯 물 있잖아요. 상황버섯 달인 물을 제가 그 저희 작은 누나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막 암투병 할 때 뭐 딴 거 뭐 할 거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야 돼. 상황버섯 유행할 때였는데 상황버섯 다리물을 제가 막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뭐 들어봤는데 효과는 없죠. 아니 조양기 씨도 뭐 이제 아빠 아프실 때 막 솔깃하니까 고로쇠물이라고. 아, 고로쇠물. 네. 다 많이 아시잖아요. 항암 효과도 있고 몸에 좋다고 해서 온 가족이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만한 생수통에 그거를 이제 어서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해서 또 계속 먹고 그렇게 저희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고로쇠물은 뭐 영양을 떠나서 맛있어가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물이 진짜 좋아. 정말 거기서 추출했는지 아니 물에 뭘 탔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물은 네. 사람한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물도 실제로 좋은 물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겨우살이 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막 겨우살이 엉켜가지고 네. 엉켜가지고 나무가 자란 거 간혹 보면 있어요. 굉장히 크죠 오래된 나무. 거기서 자라는 풀 그걸 달인 물이 또 우리 좋다. 실제로 저는 구입해서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먹으면 좋다라는 건 다 먹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얘기했던 사람 말이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매로가 수진 몇천 미터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심해. 그러니까 바닷속 몇천 미터 속에서 사는데 개가 먹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개가 물 먹지 않으면 뭘 먹지 않으면 바다에 가게 물 먹지 뭘 먹어. 그러니까 핵수야. 근데 그걸 원래 매로가 사는 그쪽에서 파는 거라는 거예요. 매로는 그리고 눈이 밝고 그 자체감을 자체에서 자기가 빛이 나와서 자기 갈 길을 지가 이렇게 광부분들이 이렇게 쓰듯이 비춰주시지. 원래 심해는 깜깜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개들은 빛을 내서 산다는 거여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그물을 먹으면 비춰져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뽑아내니까 원래 석유를 뽑는 사람이 그걸 뽑다가 기름이 안 나오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소금만 물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개발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라 너무 비싼 건데 그 제가 의심이 가장 제 의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샘플로 조금만 먹어볼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안 된대요. 근데 이경혜 씨니까 특별히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DC 연예인 DC고 연예인 대접 차원에서 요렇게 조그만 데 있는 데다 한 통 정도를 줄 테니까 드셔보리게 하래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를 딱 드렸는데 그때 그날부터 갑자기 부종이 일어나면서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배가 막 불러 일어나더니 호흡곤란이어서 응급실에 갔더니 뭘 드셨냐 해서 해양 심층수인데 이게 물 그랬더니 그 통 그러더니 딱 보니까 소금물이었어. 소금물이 너무 짜니까 간경화 환자한테는 아주 정말 쥐약인 거예요. 우리 이경혜 씨가 당한 게 이제 우리 사기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두 가지 굉장히 하는데 전유성 씨 예를 들으면 재밌어요. 자기가 막 코미디 재밌다라고 하면 사람 후배들이 안 웃는데 그리고 재미없다 하는데 야 내가 어제 NHK 뉴욕 저기 또 AFKN 그런 거에서 그렇지. 봤잖아.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 애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일단 신뢰성을 확보해야 돼. 그렇지. 두 번째가 뭐냐면 귀이나 전략이야. 이건 당신에게만 특별히 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당신을 위한 이런 연예인이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맞아. 심층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상어밥이라고 있어요. 상어밥. 아니 어떤 상어가 먹을 수 있는 깊은 심해에 사는 약초가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파킨슨 병의 효과가 있어서 팔았는데 600만 원에 팔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척이라는 한약제도 6천 원이래요.